자, 29번 문제. 자, 요거는 토양과 비료, 농사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얘기야. 내용을 보면은, 자, 미네랄의 감소는 주원해. 우리 음식에서 미네랄이 좋아 안 좋아? 좋지. 근데 미네랄이 음식, 우리 음식에서 감소가 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어떤 놈 때문이다? 살충제를 쓰는 것, 그리고 비료를 쓰는 것의 결과 때문이다. 안 쓰면 되잖아. 왜 쓰지? 그래도 쉬우니까. 더 많이 자르게 하려고. 더 빨리. 야, 이거 안 쓰면 벌레들이 다 먹잖아. 그지? 어쩔 수가 없이 참 필요? 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살충제, 농약 이런 걸 쓰니까 미네랄은 자꾸 감소한다. 그리고 뭐를 없애버리는 거냐면은 관계사지? 위치도 되겠지? 어쩐지 발들어. 아이씨, 눈부셔. 이거 뭘 꾸며줄까? 킬오프는 죽인다 하는 것은? 이만큼을 다 꾸며주겠지?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니까 이거는 S를 안 붙여야겠지. 자, 뭘 죽여주는 거냐면은 이로운 박테리아도 죽이고 지렁이, 불쌍하지? 지렁이도 죽이고 흙 속의 벌레도 죽이는 거야. 또 관계산에 많은 것을 생산하는 주는. 그러니까 이건 또 뭘 꾸며주겠어? 이 관계산은. 자, 이게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이게 흙을 꾸며준다 생각하면은 흙이 영양분을 만든다 그랬는데 사실은 흙은 뭘 만드는 게 없지. 흙 속에 들어간 물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물질이나 벌레의 시체 뭐 나무의 시체 이런 게 흙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지. 흙은 안 만들. 저 보다시피 여기 S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잖아. 그 얘기는 얘를 꾸며준다 안 꾸며준다? 안 꾸며준다. 그럼 뭘 꾸며준다? 벌레나 이것들 다 꾸며주는 거야. 이 박테리아는 단수계 복수계? 이거 복수야. 박테리엄 이렇게 써야지 단수야. 그래서 이게 다 복수 쓴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뭘 만드는 것들이야? 많은 필수적 영양분, 필수 영양분을 만드는 얘네들을 죽인다는 거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얘네들을 죽이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 이 프리벤트는 뭐랑 병렬일까를 또 생각해야 돼. 자, 뭐를 막아준다? 영양분이 땅에 있으면 그거를 식물이 흡수를 해야 되지. 테이크업이니까 위로 테이크 가져가는 거니까 이게 흡수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면은 같은 말이겠어? absorb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영양분을 식물로 흡수하는 거를 막아버린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자, 그럼 prevent는 뭐랑 병렬일까? kill off인가? create인가? 그럼 얘네들은 이거를 막아줘? 안만해. 그러니까 뭐야? 뭐랑 병렬이야? kill off. 이거랑 병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살충제 농약, 이거를 못하게 막는 살충제 농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자, 오라. 정리하면 요만큼? 비료의 사용은 우리 음식의 미네랄을 줄여야 돼. 그렇지. 그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분사일까 동명사일까 생각해봐. 동명사지. 여기 동사니까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로 쓴 거야. 그래서 뭐야, 뭐를 어떻게 하는 거야? 농작물을 비료를 주는 것. 뭘로? 질소 비료, 포타슘. 이게 뭐지? 포타슘이 뭐야? 칼슘 같은 건가? 그 단어에 나왔나 안 나왔나 봐봐. 아, 근데 또 과학이 어렵단 말이야. 안 나와 있어? 일단은 그럼 포타슘이라 하자. 그래서 질소랑 포타슘으로
농작물에게 비료를 이렇게 주면 현재 완료니 저 단수니까 해지 써야 되지. 뭐를 초래해 왔다? 이거 뭐야? 감소야, 감소. 마그네슘도 감소, 아연 감소, 철 감소, 아이오딘도 감소한다. 이런 거 다 필요해, 안 필요해? 이런 것들 다 뭐라고 그래? 이런 걸 무기질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아닌가? 맞은 것 같기도 한데, 내 영양제 보니까 무기질하면서 이런 거 있던데? 그지? 어. 자, 그런 것들을, 아, 비료 쓰면 이런 게 줄어든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를 썼네. 여태까지 일에 있어 왔다 하는 거야. 평균적으로 약 30%가 감소해 왔다. 30%는 단수야, 복수야? 뒤에 거 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30%의 감소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이게 단수지? 네. 그럼 얘도 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해지비를 쓰는 거야. have가 아니라, have 아니라. 마그네슘, 이건 뭐지? 어, 내용물 함유량. 뭐야? 밀. 우리 밀을 가지고 뭐 먹지? 오트밀이니 귀리니 뭐 이런 것도 먹고 빵도 먹고 그렇잖아. 그 밀,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이 밀이 마그네슘이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뭘 치니까? 비료를 치니까 이 밀에서 마그네슘이 30%나 줄었다는 거야. 자, 이것은 했으니까 이제 순서로 바꿨을 때 이것은 뭐겠어? 30%가 준 거지? 자, 이것은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다? 포타슘, 이 비료에 쳐 넣었던 포타슘 때문이다. 포타슘이 뭐 했기 때문이다? 막는 것이 되었던 것 때문이라는 거지. 여기 왜 ing가 붙을까 안 붙을까 생각해봐. 이 앞에가 전치사지? 그러니까 뒤에는 동명사나 명사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뭐다?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명사면 소유격이나 목적격 쓰고 명사면 이렇게 그냥 목적격이나 소유격 쓰면 돼. 그래서 포타슘이 막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뭐를 막아? 식물이 마그네슘 흡수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지. 포타슘 비료가 식물 흡수를, 마그네슘 흡수를 막았어.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낮아진 마그네슘 수준은 흙에서 또한 어때? 자, 정동사 자리 같은데, 정동사 자리 같은데, 여기 접속사 있는데, 정동사라고 보자. 그럼 어떻게 써야 돼? occurs. 이렇게 정동사를 써야 돼. 이렇게 쓰고 싶으면 앞에다가 is를 갖다 붙이면 돼. 그럼 발생하고 있다 하든지, occurs 써서 발생한다 하든지. 자, 이런 낮은 마그네슘 수준이 또한 발생하는데 뭐와 함께 발생하는 거야? 산성 토양과 함께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야. 자, 지금까지는 뭐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였어? 첫째 얘기는? 살충제. 살충제나 비료 때문에 뭐가 된다? 무기질이 감소된다고.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뭐야? 산성 토양 때문에 무기질, 미기네랄 이런 무기질이 감소한다. 얘기 쪽으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가면서 순서상 또한이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또한이 왜 나왔냐? 내용이 두 번째로 이제 추가되니까. 그리고 이건 뭐야? 자, 주변에란 뜻도 되지만 뒤에 숫자가 나오지. 대략. 이렇게 숫자가 나올 적에 대략이라는 오총사가 있지? About, around, roughly, estimate, estimatedly, li 빼대.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건데 approximately. 자, 이런 거. 여기에 sum 이것도 있으면은 얘가 육총사. 이런 게 보인다, 숫자 앞에. 그러면 약, 대략 이런 뜻이야.
약대량. Some about around rough, roughly, estimated, estimatedly, approximately.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선 대략이야. 대략 70%. 자, 아까 30은 뭐였지? 마그네슘이 밀에서 줄어드는 양이고, 70은 뭐게? 저 밀의 무기질이 감소하는 게 산성화, 산성 토양이랑 같이 나타나는 비율? 아니, 아니야. 아니구나. 뭐야? 토양의 토양. 무슨 토? 농사 토양을 뭐라고 하지? 농토? 농지. 농지의 70%가? 산성화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70%는 산성화 토양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특성들, 뭐에? 토양의 전반적인 특성이 뭘 결정한다? 식물 미네랄의 축적 잘할지 못할지, 축적이 얼마나 됐는지 미네랄 양을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토양이 아주 중요하다. 산성화가 되면 식물의 미네랄이 줄어들고, 우리 그걸 먹는 인간도 미네랄이 줄어들고, 그런 인간들은 아프고 병들고, 병원은 신나겠지, 그지? 아, 그 병원보다 더 좋아하는 회사가 있겠다. 어디겠어? 아이, 새끼들 머리가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돈 벌겠나? 어? 그렇지! 제약회사지, 바로. 이거를 광고로 딱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팩트로, 그럼 사람들이 사겠어, 안 사겠어? 부모님들 사드리세요, 한번 봐. 그지? 1년에 딱 한 번만 광고하면서도 정말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 있어. 어디게? 정관장. 추석 설 때만 광고 한번 해. 솔직히 가봐, 맨날 사들고 가는 게 뭐야? 홍삼이잖아. 차, 그런 거, 그지? 자, 그렇게 된다. 자, 사실 요즘에 우리 토양은 덜 건강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데, so 동사 주어 이렇게 썼어. so 동사 주어. 아주 짧게 끝나지. so 뒤에 주어 동사하고 쭉 길게 가면은 도치를 안 해. 그런데 동사 주어로 딱 끝나버렸어. 그러면은 도치를 꼭 써줘야 돼. 뭐도 그렇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뭐다? 식물도 그렇다. 앞에는 뭐가 뭐하다고 그랬어? 우리 토양이 덜 건강해져 있다. 식물도 그렇다. 무슨 말이야? 덜 건강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뒤에 이렇게 달고 나오면 주어 동사라고 그랬는데 얘는 뭐야? 꾸며주지? 꾸며주는 거 빼고 아무것도 없으면 무조건 so 동사 주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위에서 자라는 식물도 그렇다. 그럼 뭐 답이 4번이겠네? 이게 4번으로 돼 있나 봐볼까? 4번으로 돼 있네. 자. 그 위에, 그거는 뭐지? 땅이겠지? 흙이겠지? 흙에서 자라진,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사실 자라고 있는 growing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상관없어. 이거는 자라고 있는 이고, 이거는 자라게 된 이제 어떤 뭐 완료의 의미? 그런 거, 완료의 의미.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다 자라진 그런 식물도 이미 다 자랐으니까 마그네슘이나 이런 게 풍부하게 있어야 되는데 식물도 이렇게 덜 건강하다 이런 얘기지. 자,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neither나 nor를 써서 했을 적에 neither nor도 뭐도 그렇다 이런 말인데 얘네들은 부정문을 앞에 깔았을 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이거 보면 우리 토양은 건강하다 이랬어. 그러면 식물도 그렇다 하면은 앞에가 부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so 동사 주어 이렇게 간다고. 자, 그리고 덜 건강하다는 부정문이 아니지. 부정문은 not이나 never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 토양도 덜 건강하다, 식물도 덜 건강하다 이럴 때도 소를 써야 돼. 근데 여기다가 낫에 들어가서 얘를 뭘로 고치면 돼? 낫 헬시로 써보자 그냥. 뒤에 보니까 뭐 as before 이렇게 썼어. 그러면 전에처럼 우리 식물은 이전처럼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뭐도 그렇다라는 말을 쓸 적에 이제 뭘 써야 돼? neither나 nor를 써야 되는 거야. 왜?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neither are the plants나 nor are the plants 이렇게 바꿔도 알 수 있어야 돼. 자, 부정문일 땐 neither나 nor, 긍정문을 받을 땐 so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전체 주제 정리해보자, 영원아. 비료나 비료나 그런 것 때문에 토양이 나빠져서 식물의 미네랄이 줄어들었다. 야, 50점짜리잖아. 돼요? 해충제나 비료를 많이 쓰면 토양에 있는 마그네슘 수치가 낮아지는데 그럼 토양 산성화가 돼서 더 작물의 무기질이 줄어들어 우리 인간의 소설 쓰냐? 10초 안에. 그게 끝이야?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물질도 나눠지고 산성 토양화 때문에 물질도 나눠지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두 가지를 썼다니까. 이 두 번째 부분 비료와 산성 토양으로 무기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요게 주제. 여기까지 먹고.